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짜파게티예요, 짜파게티. 오, 여기 보시면. 짜잔. 맛있겠죠? 물을 좀 먹고 갈게요. 목이 말라가지고. 김밥 방금 끓여가지고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살짝 반숙이니까 이것도 살짝 좀 노른자를 뜯어서 한번 이렇게 잘 섞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새싹님 반갑고요. 먹어볼까요? 두 개, 그랬습니다, 두 개. 딱 좋네요. 딱 이제 면도 알맞게 익었고, 딱 좋습니다. 김치와 근데 이 그릇 아니고 그냥 쟁반 같은 그런 데다 할걸 그랬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보이죠? 아, 여러분들, 오늘은 짜파게티입니다. 너무 맛있네. 이사 온 뒤로 라면 먹방을 거의 안 했죠, 그죠? 해봐야 하나, 이번이 세 번째 같은데? 그냥 끓이는 거한 번, 열라면 한 번, 왕뚜껑 한 번, 그 다음에 이거 짜파게티.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친구네 집 놀러 가면 이제 막뭐 자고 가고도 그러잖아요. 자면은 그때 걔네 어머님이 짜파게티 항상 끓여주셨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아, 라면 먹고 괜찮아요? 다행이네. 네, 헬로. Hey, Sammy. Hey. Hi. 글로벌해지는 방송.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먹고 말할게요. 제가 이제 원래 방송을
원래 9시 하다가 10시로 좀 늦춘 거잖아요. 왜냐면은 아프리카에서만 방송할 때는 9시 하면 너무 막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그죠? 아, 홍콩. 오케이, 오케이. 하이. 땡큐, 땡큐. 그리고 또 9시에는 이제 좀 유명 BJ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시 정도 늦춘 건데 근데 예 손님 맞고요. 근데 이제 오늘 딱 유튜브 했는데 보니까 리플 그 유튜브 댓글에 조금만 더 앞당기면 시청자 많이 올것 같다는 그런 리플 달렸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유튜브랑 트위치 다 하니까 한 시간 앞당기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다시 약간 좀 고민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만 방송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시간 늦춘 건데 다시 9시 하면 될것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맛있다. 이사 와서 짜파게티는 처음 먹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어, 베리 딜리셔스. 이제 홍콩 팬분들도 생겼네. 내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로 먹방 이제 한참 유튜브 이제 뭐 남들보다 일찍 하긴 했는데 그래도 먹방은 좀 늦게 올렸거든요. 옛날 먹방은 그 유튜브에 올린 거뭐 흉가체험 뭐 이런 거 빼고는 먹방은 안 올렸었어요. 예전에 왜냐면은 왠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먹방하는 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 보지만 유튜브는 전 세계죠, 전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내 먹방을 보니까 약간 좀 왠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올렸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농담식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네덜란드에 사는 스티브 씨도 내 먹방을 보지 않겠냐? 난 그래도 좀 부끄러워서 이제 못 올리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트위치로 진짜 네덜란드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말을 걸었잖아 나한테. 생각해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먹방이 유튜브로 가다 못해? 오히려 이제 먹방 이 컨텐츠가 꽤 이제 유튜브를 좀 지배했죠, 그죠? 그것도 웃긴 거는 몇년 전만 해도 해외 유명 유튜버들
아니면 해외 시청자들은 막 저런 걸 뭐하러 보냐, 난 먹는 걸 뭐하러 보냐,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제목에다가 영어로 MUKBANG 먹방 요거 타이틀이라고 하던데. 몇년 전만 해도 막 뉴스에 막 떴잖아요, 막. 그 해외 언론에 뜨면서 한국은 이제 먹방이 열풍인데 저걸 왜 보냐 막 그러면서 되게 심한 말까지 했죠. 그 해외 언론에 푸드 어? 그포 뭐라고 심한 말까지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해외 사람들이 그 먹방이라는 걸 영어로 써서 할 정도니까. 먹방이라는 단어를. 아무래도 아프리카는 그죠? 아프리카를 욕한다기보다 이제 얼마 전에 아, 좀 됐죠. 한번 엑소더스 있어서 이제 게임, 특히나 이제 종합 게임 BJ 분들, 그런 분들 다 다른 플랫폼 가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또 유튜브 가는 분들도 있고, 좀 그래서. 아, 저 역캠, 거의 이제 역캠만 위주로 보이죠. 그죠? 그거 아니면 뭐 여자 게스트 방송? 여자 게스트 방송 그리고 좀 그거 있잖아요. 막 여러 명이서 이제 크루를 만들어서 그런 거.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저도 되게 오래 방송해서 맞아. 크루 합방 거의 그렇게 된 거죠. 좀 근데 원래 플랫폼이 되게 다양해야 되는데 그죠?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하니까 이제 저 안동이 저번처럼 이제 볼게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죠? 뭐야? 공포 컨텐츠, 뭐 흉가 체험 같은 거? 그거는 참 많이 설명했는데. 아, 옛날에. 흉가체험은 이제 시간 되고 돈 되면 하겠죠. 상황이 되면. 근데 제가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흉가 폐가는 이제 서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서울 사는데, 좀 지방, 좀 경기도권만 나가도 이제 좀 빈집들 많고, 그냥 폐가들도 많은데, 그런 거 촬영하면 좋은데. 제가 차도 없고 서울 살아가지고. 얼마 전에 뭐 흉가체험 같이 하자고 자기 차 있다고 태워주겠대. 뭐 내가 기름값은 못 줘도 밥은 사주겠다니까. 아 자기는 좋대. 자기는 그 참석하고 싶다고 그랬. 참석하는 게 자기 흉가체험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내가 알아본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강원도 쪽이거든요. 강원도 쪽이라고 말하니까 좀 멀다. 그러니까 괜찮대요. 머리도 식힐 겸 가고 싶대. 그래놓고 그말 하고 그 뒤로 방송 안 들어오던데. 네, 두 개입니다. 그렇게 태워만 줘도, 응? 방송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BJ분들처럼 이렇게 뭐, 별풍 몇개 받고 미션으로 흉가청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좀, 그때 좀, 미션 받고 갈걸막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좀. 그때 이제 방송에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런 이것저것 컨텐츠 하느라. 다 돈이에요. 유튜브가 좀 빨리 크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뭐 유튜브는 별풍선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구독자 많이 늘고 그러면 광고 수익 많이 들어온다니까. 근데 생각보다 유튜브가 빨리 안 커서. 맛있어. 맛있죠. 너무 느리셔서 일부러 하는 건데. 일부러 천천히 차분하게 먹는 건데요. 전 정량의 차분한 먹방. 근데 그때도 뱁이라 동시동출 하면 안 돼서 지금은 이제 뱁이를 반납했죠. 반납하고 이제 동시동출 중이지. 정량의 차분한 먹방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먹방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제 목소리가 들으면서 딱 틀어놓고 자기가 되게 좋은 목소리예요. 딱 잠이 잘 온다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숙면용으로 틀어놓고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올릴 때 그날그날 올리는 거는 중간에 이제 광고 삽입하는데
한 5일에 한 번, 7일에 한번 이렇게 그동안 방송했던 걸다 이제 합쳐서 인코넷에서 올리거든요. 그거 하면은 이제 플레이 타임이 한 3시간 넘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중간에 광고 삽입 안 해서 이제 틀어놓고 주무시라고 막 그렇게. 운동 방송은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산책 이런 건 몰라도 아령 들고 막 이런 건 운동은 일부러. 왜냐면은 운동하는 거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방송하면서 또 운동하면은 스트레스 더 쌓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운동 이제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 방송을 그거가 주 컨텐츠인 무슨 분은 운동 방송이니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운동이 이제 주 컨텐츠가 아니고 먹방 요리 뭐 게임 이런 건데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좀 막장들한테 시달리면 이제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걸 풀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조차도 이제 방송을 켜버리면 좀 스트레스가 안 풀릴 것 같아요. 네, 산책 같은 건 틀어요, 산책. 야밤에 산책하고 이럴 때는 이제 소통하면서. 근데 이제, 아령 들고 이런 근력 운동할 때는 별로 좀안 트는 편. 근데 또 뭐, 나중에 뭐 이것저것 안 되면 또, 운동 방송 할 수도. 뭐 그런 거뭐 스트레스 뭐 참지 뭐. 그래서 옛날에 방송 잘될 때는 그런 거막 별풍 유도 이런 것도 아예 안 해가지고 돈 이제 엄청 썼죠. 거의 뭐 중형 외제차 값한 대는 정도 한대 정도 썼지. 방송의 컨텐츠를 위해서 거의 안 터졌으니까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광고 수익 좀 나눠주고 유튜브 특히나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생각하고 열심히 방송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업하고 질챗. 조금 남았네요. 이거 뭐한 한두 젓가락 좀 남았는데 물 먹고 마무리하는 걸로. 물 먹고 이거 먹고 다 먹고 마무리하는 걸로. 남성의 상징, 목젖이 보입니까? 섹시한. 오늘 목젖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자, 갑니다.
네, 특이한 먹방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에선 안 특이한데, 외국에선 특이한 거 하나 있죠. 번데기. 조만간 번데기 먹을까요? 네, 요즘 애들은 번데기 못 먹더라. 먹는 애들도 있긴 한데, 잘못 먹더라고요. 조만간 번데기 먹방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있었네. 저는 번데기 되게 좋아요. 맛있어. 끓이는 것도 쉽고. 번데기 탕에서 먹을까요? 번데기 탕? 네, 사실 번데기 탕은 좀 술안주라. 고단백이죠, 고단백. 맛있고. 저렴하고. 탕을 해서 먹을까? 번데기는 뭐 딱히 뭐 넣을 게 없어. 그냥 번데기 넣고요. 소금 넣고, 고추 넣고, 파도 솔직히 그냥 끓이면 돼. 그냥 일반 번데기는. 뭐 기호에 따라서 후추 넣어도 되는데. 아니면 이제 번데기 통조림 사갖고 물 넣고 소금만 넣고 끓여도 되고. 근데 이제 한번 살짝 데쳐야 돼요. 기름기 좀 있어서. 모양은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가지고 별로 잘 징그러운 거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번데기는. 맛있어요. 잘 됐네. 아, 안동희님 덕에 콘텐츠 하나 생겼네. 조만간 할게요. 조만간 냉동 번데기 하나 주문해야겠다. 또 이렇게 방앗간? 막 그런 데서도 가끔 팔더라고요, 번데기. 아, 진짜요? 아무래도 추억의 음식이라 그런가 보다. 그죠? 나도 분식집 할때 번데기 팔까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잘안 물어보니까 안 먹는데요. 얘가 또 먹을 것도 많잖아.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번데기는 안 먹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편의점만 가도 요즘은 막 저렴한 거 많이 나오는데, 과자도 많고. 아, 진짜요? 어릴 때 먹을 거 별로 없을 때. 이제 재래시장 가면은 막 입구에 막꼭 있던 게 오방떡하고 번데기 소라. 난 소라는 별로 안 먹어. 소라는 먹을 게 별로 없어. 쪽쪽 빨아도 뭐 그냥 요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번데기는 이렇게 달력 종이 이렇게 종이컵처럼 말하거든요. 말아서 이제 거기다 딱 담아주면은 맛있었지. 엄마 따라 시장 가면 이제 소라 뭐 50원 100원 했으니까, 아니
번데기에 50원 100원 했으니까는 그거 들고 먹고 다니면서 이제 시장 보는 거 구경하고. 그러다가 이제 건어물 파는데 지나가면 이제 진미채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진미채 한 조목씩 먹어도 됐어요. 그때는 됐어요. 애들에 한해서 진미채 좀한 조목씩 먹는 건 괜찮거든요. 애들 또 손도 작으니까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 쓱 먹고 막 그랬어. 한 바퀴 이제 돌고 한 중간점 때문에 이제는 그 번데기를 다 먹으니까 그러면은 가다가 이제 건어물 집 앞에 지나면 싹 해가지고 먹으면서 하고. 아 생각을 못 했거든요. 번데기는 그냥 가끔 그냥 뭐 그냥 생각날 때 이제 간식처럼 뭐 끓여놓고 집에서 영화 보면서 먹든가 뭐 그랬는데 먹방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 번데기 먹방. 외국인들은 극혐하잖아. 근데 외국인들은 어우 막 그러니까 잘됐네. 하여튼 먹방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짜파게티 다 먹었습니다.